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윗몸 일으키기를 3회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3회? 야, 이거 조금 3회.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근데 나 엄마가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하고 막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뭐지? 팔씨름하고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 나 처음 봤어. 아,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해. 왜? 나 처음 봤어. 아, 그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엄마가 그래? 뭔가 이렇게 막 팔씨름 같은 거 하는 걸 내가 이제 보니까 볼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해. 나이 드셔서 이렇게 막 맞아.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너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거 같아. 맞아. 못 본 거를 많이 젊어지신 거 같아. 아, 나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그 달리기는 본 적 있다. 아, 그쵸. 그치. 엄마 달리기 본 그때는 다시 나가실게요. 어, 네, 이거요? 아유, 그냥 행복하다. 아유, 이번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아, 나 못 하는데 진짜. 한 개도 못 해. 한 개도 못 한다고요, 어머니? 못 듣는 거고. 가려보셨을 수도 있죠.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아, 제이슨 어머님부터. 아, 왜요? 제이슨도 아니고. 맨날 이상한 건데 맨날 나부터 시켜. 빠와 그러면. 그러니까 투덜댄다 할 건 아예 1번으로 안 한다 그랬는데. 제이슨 엄마 잘할 것 같아. 어. 아유, 어떻게 하지 저걸? 오, 자세 자세 자세. 또 여군 장교가 꿈이시니 아유 한 30개는 하셔야지. 그럼 아, 자세가 벌써 정답이야. 그래, 아유, 아유. 아, 됐다. 아, 어머니 여군 시험 보셨겠네 예전에. 이게 나섰는데. 자 준비 잘할 것 같아. 시작. 와! 정석이다 정석. 와, 저 하신. 천천히. 와! 오, 어머니 진짜 멋있다. 봐봐. 세. 어머니가 두 개. 아니야. 더 할 수 있는 거잖아. 어머니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아, 안 돼. 아, 힘들어 엄마. 진짜 이렇게 되면 다른 당하는 거야. 옆구리 곁. 아, 뭐야. 힘들어. 그 두 개를 하시는 거야. 이게 어렵구나. 아이고. 저런 걸 해보니까 언제. 아, 고생했어요. 엄마 다 한 200개를 할 줄 알았어, 처품은. 아유, 세상에. 엄마를 몰라. 몰라, 저렇게. 정말 몰라. 아유, 몰라. 아니, 처음은 진짜 운동이야. 제 정답은? 뭐라고 썼을까요? 있다였습니다. 예측 실패. 대박이야. 무리하지만. 스캐너로 가질 것 같은데. 괜찮? 응. 이때 누워서 시작해. 어, 이거 받쳐주는 거 봐. 파이팅. 자, 가보겠습니다. 안 해보셨어. 천천히. 알았다. 됐다. 성공. 아, 네 개. 어머니 이하시네. 아, 네 개. 네 개. 아, 잘하셨습니다. 허리 괜찮아? 응.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동인데. 감동인데 이거 잠깐만. 야. 자, 저희 어머니는 할 수 있다. 있다. 정답. 아, 네. 아버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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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님 아까 예은이 이겼어요. 어. 아, 20년 심을 한번 해봅시다. 어, 이건 좀 약간 자신 없어 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 하지라 해본 일이 없는데. 아, 자, 아니야 얘, 뭐, 어떻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시작하면 아니야 잠깐만 좀 밑으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 뒤로 더 가야지. 뒤로 시작하면 잠깐만 이거 자리를 잡아야지. 하지 마요. 말씀 예 시작. 하나, 오, 역시. 와! 둘! 셋! 이거 밝아졌어. 어, 기쁘다. 네! 어, 그만. 됐어. 너무 힘들어. 이거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아들 말 들어야지 뭐. 네, 무리하면 안 돼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다. 있다. 아, 있다. 아, 안정권입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안정권. 어머니. 자, 어머니. 오시죠. 야, 근데 난. 잘하시네요. 야, 근데 나는. 똑바로 또 못 늦잖아. 어, 그래도 한번 이겨내 보세요 한번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발을 끼시고. 아, 야 다리 아파. 어, 조심해. 내가 누워야 되잖아. 누우셔야죠, 그렇죠. 눕는 것도 힘드셔. 잠깐만 기다려봐. 어머니 받쳤어. 응. 이렇게 오케이, 하고. 오케이. 아가 아이고. 자요. 이렇게서 진짜 빨리. 아유. 왜 이런 걸 하자 그랬어요. 진짜 왜 그래. 뭐야 이게. 뭐야 우리 엄마.
어머니 지금 죄송해요.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아, 부끄러우시네요 어머니 지금. 이게 잠깐만 잠깐 금방 금방 끝나. 금방 끝나. 하나 둘 셋. 하고 계신 거죠? 하고 계신 거. 마시고 네, 시작하셨어요. 안경에 김 차셨잖아요 지금. 실패.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야 힘 좀 드네 뭐해? 괜찮아. 참 똑바로 누워갔어. 진짜. 저는 어머니가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야, 네. 맞췄어요. 아, 네. 정답이었습니다. 맞추긴 맞췄는데. 맞췄는데 마음이 통하긴 했어요, 언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러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근데 윗몸에 이렇게 뭐라고 막 눈물도 난다, 갑자기 나. 시작.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오케이 강현수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뻗나? 아이고 오케이 과연 있다 도겸대 예스 정부의 사랑 의정부의 딸! 엄마, 무리하지 마. 나는 엄마 많이 안 좋은 거 알아. 무리하지 마. 와, 하나! 하나! 됐어. 둘! 셋! 야! 와! 야! 와! 그만! 그만? 그만! 애 낳을 때 힘 써보고 처음 해봤네. 아, 나 어떡해. 왜? 잠깐. 왜? 난 몰라. 난 몰라. 어떻게 해주세요, 자. 나는? 어. 아이, 지성이 맞추지. 우리 엄마가 윗몸을 일으키기를. 그럼. 일으키기를. 할 수. 할 수. 없다. 아, 없더라. 어머니가. 저는 엄마가 이제 막 수술하셨고 하니까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엄마라서. 저를 위해서 해내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 전 초등학생 때도 엄마가 초등학교 시절에 막 부모님과 함께 달리기 이런 것도 해본 적 없거든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자영업을 하셨으니까 저랑 동생 그냥 운동회에 갖다 놓고 점심때만 급하게 와가지고 그냥 누구네 엄마 뭐 돗자리 잠깐 여기 조금 써도 돼? 이러고 잠깐 진짜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다시 가셨으니까 그렇게 또 바쁘셔서 사실 막 같이 부모님 손잡고 뛰는 애들 보면 진짜 부러웠었거든요. 저랑 엄마랑 막 운동 그러니까 운동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잖아요. 그 게임이 그런 운동회 비슷하게 했던 게 저한테는 처음 첫 기억이에요. 지금이 그러면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더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못했던 그 추억을 또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 당시 때는 좀 서운함도 있었고 서운하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바쁘실까 그지? 정답 아 나 꼴찌야? 무살찌 나도 꼴찌야 나 오늘 어디 지금 동점자가 나왔어 지금 꼴찌야 지금? 네, 나도 우리 지성 씨하고 나 제이스 앞에 거 처음 먹는 동점이었잖아 단판 승부하겠습니다 단판 승부 두 명만 여기서 이제 꼴찌가 갈립니다 나의 어머니는 입으로 불어서 컵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없다. 이거 폐활량. 기성아 미안해. 이게 부려지고 이게 뭐야? 준비 과연? 준비 한호흡이야. 시작. 우와! 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떡해 뭐야 크게 해서 자 지성아 너 해 하나 둘 셋 잠깐만 빨리 이렇게 하나 둘 셋을 왜 이렇게 하지 말라 왜 전부 안 하지 말래 가만히 있어 미안해 드실 것 같아 아이고 안돼 아니야 안돼 아니야 안돼 동시에 드나요 동시에 해야죠 자 있다 없다 올라 하나, 둘, 셋! 없다! 맞췄네, 그러면. 맞췄어. 하나, 둘, 셋! 없다!
어, 맞췄어. 자, 이,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점이야. 또 동점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떨어뜨리는 분이 이기는 걸로 할게요. 아들이. 아, 이건 자존심이다. 이건 너무 쉽지. 아들들은. 워낙. 자, 이제 아들들 스스로가 예, 운명. 아. 오, 표현 좋다. 아직 젊어, 아직. 오, 부탁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그거, 그거, 야, 냅둬, 이거 머리까지. 냅둬, 냅둬, 이거 냅둬. 이거 아이고, 냅둬. 냅둬라고, 오케이. 아니, 냅둬, 냅둬. 아, 가수 페알랑 들어갔어요. 아, 페알랑 좋을 텐데. 좋죠. 좋잖아요. 노래 잘하잖아, 또. 떨어지고, 어? 떨어지고, 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동점 아니야?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뭐야? 지성이가 먼저 와. 더 멀리 갔는데. 단독 결과 VR 돌려가지고. 아, 지성 씨 컵이 앞섰네요. 좀 운이 좋았네요. 예. 틀어져서 컵이. 오, 야, 약간, 잘했다. 근데 뭐 이어놓고도 이렇게 찝찝하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 제이슨 씨의 제이슨 씨가 지성 씨네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야,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좋은 밤. 좋은 밤 되겠냐고. 보내세요. 내가 집에서. 아, 너무 얄밉게. 내가 어, 좋은 밤. 좋은 밤. 좋은 밤. 내일도 내일도. 아, 오늘 누지밥 먹게 생겼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동굴로 갈 걸. 에이. 동굴이 낫지. 동굴이 낫지. 어디 갔어, 자지? 부엌에서 자면 돼. 괜찮아. 부엌에서 잔대. 내가 글로 가서 자는 게 더 편할 아니야,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야, 내가 더 편해. 진짜로.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글로 가서 자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 나 땅바닥에서 잘 수 있어. 어머, 이따 갈게. 아니야, 아니야. 갈게. 아, 오늘 밤 길겠다. 나 알지? 코 박살 나게 고는 거. 어떡하니? 코 야. 엄청 고는데. 하, 걱정이네, 이거. 기분 좋아요? 이겼어? 아버지는 됐지 이제. 이겨서 나는 이겼어? 이겨서 이겨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하면서도 미안하더라고. 네, 어머니들 네. 어머니들하고 하니까 내가 네. 아니 그럼 나 맨 처음에 업었던 거 그거는 뭐 그러면은 뭐. 네? 아 그렇죠. 아, 그래 그래. 오 어. 아버님. 예. 저기 조물딱 조물딱 우리 아들 손 얼마만일 거야? 저렇게 되나 봐 여자촌 들어가면. 네. 업었던 거 그거는 뭐 그러면은 뭐. 네? 아유 손이 참들이. 장갑 껴도 찼다. 예, 예. 괜찮아요. 장갑 껴서 뭐 큰 건 없고 그냥 아 손 잡았다 하는 거 그런 정도지 뭐. 정말 나이 커서 나이가 다 저렇게 커가지고 손 잡아보긴 또 어제 처음 잡아봤다고. 그래도 내가 잡았지 지가 잡았나? 조금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도 네. 가까워지신 거. 아유. 많이 가까워졌죠. 아 저희도 느껴져요. 그럼 안 그래서? 되는데. 아니 재원이 형 저거 꽉 좀 잡아주세요. 시골의 힘이 좀 아니 근데 재원이 형도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어색하죠. 어색하죠. 막 웃고 어. 막 떠들면서 아 손님 맞을 준비해야 되네. 아 그러니까 어디서 재워. 이불이 어딨어. 아이 부엌에서 절대 못 자. 형 키 커가지고 안 돼. 역수 자야지. 어. 이렇게 어? 자. 엄마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자요. 다 같이 자야죠. 자. 저희 그 회사촌 룰은 그래 이렇게 자. 그래 반드시 아니, 부모 자식은 같이 자야 된다. 네. 아니 있으시면 따로 자야지. 아니 같이 자야죠. 어머 어머. 아 추워. 아 추워. 아 엄마. 눈치밥 먹게 생겼다 야 지금 나이 38살 먹고 엄마. 너 가서 코 굴지 마. 어떻게 코를 안 굴어. 어떻게 안 굴어. 엄마만 그러려니 하는데 남의 집 부모님한테 무슨 불효야. 아 괜찮아. 뭐 성격 좋아가지고 쿨해서 괜찮아. 괜찮아. 아 궁금하네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이제 코 고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뭘 나와 들어가자. 뭐 어디 멀리 가니 저 윗집인데. 갔다 올게. 안녕히 주무세요. 응. 불효자는 옵니다. 아니 불효자 아니야. 가. 자, 엄마 잘 자. 잘 자고 와. 네. 빨리 가. 그래도 며칠 옆에서 같이 있다가 혼자 주무시려면 또 적적하실 수도 있겠다. 효자촌 아.
왔어, 나 왔어. 아, 형님한테 가주자. 그렇지. 어머. 다리를 막 올리고. 이게 민폐야. 이제 기상하시지. 9시 좀 넘으면 밥 먹고. 10시라 돼야 먹을 수 있겠다. 왜? 고기는 언제 해먹어? 물을 얼마나 끓이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 내가 밥을 굶게 생겼다. 그건 우리 효재처럼 안 온 만도 못한 거야. 물론 효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서운한 게 하나씩 다 있다고. 엄마가 나 막 후드려 펴고 그러던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런 거야. 너 나약하게 키웠으면 27살에 데뷔도 못했어. 괜찮아, 엄마? 아니! 블루베리. 아니, 이게 뭐야? 야, 오, 그래도 뭐 움직이네? 아! 저 자식이! 저 자식이! 야, 불효자! 야! 이게 뭐야?